혹시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이 아이템이 인기가 많은 이유 혹시 아실까요? 더 멋지다는 거 잘 알고 계시나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쌀 멘토 쌀리스트 짱입니다. 네,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디오다노 매장 털기 컨텐츠입니다. 네, 제가 매 시즌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긴 하는데 디오다노는 정말 베이직한 아이템이 가성비로 좋게 나오는 브랜드예요. 네, 그리고 10대 분들부터 40대 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디오다노 직원분들과 함께 겨울에 활용할 수 있는 나이대별, 네, 상황별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겨울에 옷 잘 입고 싶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금 현재 지오다노에서 지금 15% 할인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원래 가성비로 유명한데 더욱더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겨울 아우터 신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몇 가지 찝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이제 코트류입니다. 네, 코트 중에서도 싱글 코트는 가장 기본적인 코트라고 할 수 있어요. 지오다노 싱글 코트는 원단도 괜찮은데 원단 봉제 대비 퀄리티가 좋게 나온 제품입니다. 이런 싱글 코트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캐주얼한 룩부터 포멀한 룩까지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코트는 연령대 상관없이 전 10대 분들부터 40대 분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팅 룩이라던가 아니 뭐 데이트 룩, 다양한 룩까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컬러가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요. 기본이 되는 블랙 컬러와 이런 토프 컬러를 활용해서 제가 한번 일단 입어봤는데요. 이런 싱글 코트는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기 때문에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레이어드 코디를 하더라도 잘 어울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오다노 직원분들이 굉장히 멋지게 스타일링을 하고 나오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오다노 디자인실에서 하고 있는 심지용이라고 합니다. 키는 177이고요. 몸무게는 예. 69kg입니다. 지오다노 바잉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인철이라고 합니다. 키는 183이고 몸무게는 74kg입니다. 지오다노 직원분들도 굉장히 스타일이 좋으시고 체격이 좋으셔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일단 싱글 코트는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기 때문에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어요. 소개팅 룩, 데이트할 때 괜찮은 것 같은 네, 룩으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인철 씨가 입은 스타일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싱글 코트에 기본 치노 팬츠랑 스타일링 하셨는데요. 소개팅 룩이나 데이트 룩을 할 때는 안쪽은 좀 밝은 컬러로 스타일링을 해주시되 블랙 코트를 위에 아우터로 매치를 한다면 이런 컬러감을 눌러줘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스타일링할 수가 있어요. 데이트 룩에도 활용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출근 룩까지 이제 활용 가능한 스타일링입니다. 기본적인 밝은 컬러이지만 이런 머플러를 톤온톤 컬러로 매치를 한다면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아 그럼 혹시 있으실 것 같았는데. 네, 평상시에 이런 스타일 좀 좋아하시나요? 아, 네. 코트 되게 네. 좋아하고 자주 네. 입습니다. 이 지오다노 싱글 코트의 장점.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고 네. 입었을 때 핏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깔끔하게도 괜찮지만 지금 옆에 대리님처럼 트렌디하게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와이드한 핏감의 슬랙스와 그리고 안에는 톤온톤으로 매치를 했어요. 네, 기본적인 터틀넥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루즈한 터틀넥을 매치해서 좀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정말 젊은 분들 트렌디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헤어스타일이랑 굉장히 체격도 좋으셔가지고 이 기본이지만 굉장히 스타일링을 잘하셨어요. 네, 평상시에 이 지오다노 싱글 코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당한 세미 오버핏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핏 자체가 너무 스탠다드하게 나온 게 아니라 어깨가 좁으신 분들도 충분히 체형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격이 크신 분들도 슬림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싱글 코트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네, 다운 트렌치입니다. 코트 느낌이라기보단 직장인 분들이거나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아우터예요. 직장인 분들이 수트 입고 일반적인 패딩 많이 입잖아요. 보온성은 챙길 수 있지만 스타일적으로 그 느낌을 완성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다운 트렌치 하나만 있으면 직장인 분들이 정장 아우터로 깔끔하게 입을 수도 있고 나이대 있으신 분들이 평상시에 캐주얼하게 입기에 좋은 아이템이에요. 일반적인 패딩은 이렇게 퀄팅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데 이 아이템 보시면 이렇게 매끈한데 다운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패딩 같은데 코트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3, 40대 직장인 분들이거나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네, 코디입니다. 일단 한 분은 톤 컬러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톤온톤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바지와 이너 컬러에 약간 톤을 맞춰서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이런 밝은 컬러감도 이런 톤만 맞추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운 트렌치는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기 때문에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패딩 말고 어떻게 좀 보온성 있게 깔끔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나 아이템 찾는 분들에게 딱 알맞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핏감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세미 오버핏으로 나왔습니다. 디자인을 또 보여드리자면 네, 안쪽에 이렇게 지퍼가 있고요. 네, 겉에 쪽에 이런 단추가 있어서 좀 더 이중으로 약간 보온성을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겨울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운 트렌치를 입을 때 기본적인 라운드 니트보단 이런 터틀넥을 매치한다면 좀 더 보온성도 올라가고 고급스러운 우아한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좀 더스티 올리브 컬러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수트 입고 패딩 입을지 아니면 코트 입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코트는 너무 추운 느낌이 있고 패딩은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있는데 다운 트렌치 코트는 이런 수트의 아우터로 매치한다면 깔끔하면서 이제 보온성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컬러에는 이너를 좀 블랙을 매치해주시면 좀 더 고급스럽고 프로페셔널한 네,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수가 있어요. 다운 트렌치를 스타일링할 때 카라 부분을 이렇게 눕혀도 나쁘진 않은데요. 터틀넥만큼 살짝 올려서 스타일링한다면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토트백이나 아니면 머플러를 더해도 좋겠죠? 직장인분들 약간 코디를 어려워하시거든요. 다운치 트렌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출근하실 때 출근룩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또 주말에는 안에 좀 더 캐주얼하게 톤 다운되거나 아니면 무드 다운시켜서 더 캐주얼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이너나 아니 청바지를 매치해서 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코디는 40대 분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밝은 컬러 코디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지금 뭐 베이지 톤의 밝은 네. 컬러라서 사실 부담스럽지 않게 얼마든지 착용하기 쉬울 것 같고요. 안에 뭐 그레이나 뭐 브라운 톤 얼마든지 받쳐입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너에도 심플하게 코디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 너무 다 똑같고 비슷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톤을 좀 비슷하게 맞춰서 스타일링 해보신다면 좀 쉽게 그리고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운 트렌치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네, 다음 세 번째 지오다노에서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전 다운 푸퍼입니다. 네, 이 아이템은 제가 작년에 미니멀 숏패딩 사대장으로 다뤘던 컨텐츠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1등을 했던 제품입니다. 지난 시즌 모델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 시즌 아이템은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고 덮개가 좀 밖으로 달려있었다면 이 아이템은 좀 덮개는 없애고 지퍼로 깔끔하지만 이 안쪽에 이런 마감을 덧댐으로써 좀 더 보온성을 깔끔하게 챙긴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가격도 좋은데 빵빵한 부피감을 자랑합니다. 제가 일단 패딩을 정말 많이 비교하고 접하긴 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빵빵해요. 우모량이 480g 이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패딩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네, 함유량을 자랑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깔끔하고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 10대 분들 그리고 20대 학생분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입고 온 의상에도 패딩만 딱 걸쳐도 트렌디한 룩을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 스타일링은 이제 학생분들 그리고 20대 학생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좀 캐주얼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네, 한 분은 조거 팬츠와 스웨셔츠를 매치해서 스트릿한 무드로 연출을 해봤어요. 조거 팬츠랑 맨투맨 신발에 컬러감 있게 포인트를 준다면 패딩과 이런 스트릿에 잘 어울리는 코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오다노 푸파가 작년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네, 이번에 어떤 점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을까요? 전 시즌보다 좀 더 트렌디하게 핏이 좀 더 루즈해졌고요. 입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다운하시면 좀 더 정사이즈로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스타일링은 와이드 팬츠에 이런 패딩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깔끔한 스니커즈, 스웨셔츠를 같이 매치를 한다면 깔끔한 약간 미니멀 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비닐을 스타일링한다면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세사리를 매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몇 사이즈를 입고 계시죠? 라지 사이즈 입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엑스라지를 착용하시는데 이제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라지를 입더라도 여유롭게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즈 고려해서 스타일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템이 인기가 많은 이유 혹시 아실까요? 아무래도 겨울철에 데일리로 따뜻하게 입기 좋으니까 네, 많이들 구매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또 있을까요? 빵빵하게 만들려면 빵빵하게 많이 넣어야 맞죠.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른 패딩 브랜드랑 비교를 해봤는데 우모량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RDS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다운을 사용한 그런 패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품절 대란이었던 지오다노 푸파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나는 코트로 좀 더 예쁘고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하고 싶다. 그럼 나는 어떤 코트를 입어야 될지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발막한과 더블 코트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계속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 코트 중 하나가 발막한이거든요. 발막한은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지만 이제 허리에 벨트가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룩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발막한 코트도 이번 지오다노에서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이고요. 일단 원단 그리고 핏감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으로
코디도 하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코디도 좋아하고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해드렸던 게 더블 코트거든요. 더블 코트는 싱글 코트에 비해 좀 더 품도 넉넉하고 스타일링이 좀 더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블 코트 기본 하나랑 그리고 발막한 코트 하나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사실 이런 발막한 코트는 제가 입은 것처럼 포멀하게도 스타일링할 수 있지만 캐주얼하게도 풀 수 있거든요. 이너에 약간 이런 프린팅이 있는 맨투맨과 그리고 치노 팬츠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믹스매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러너와 그리고 모자의 컬러를 줘서 좀 더 캐주얼하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막한 코트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스타일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허리끝만 살짝 묶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무드가 연출이 되거든요.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치노 팬츠도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뭐 조거 팬츠나 아니면 청바지랑 매치해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쪽에는 네, 이제 더블 코트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조거 팬츠와 이런 후드랑 매치해서 믹스매치 코디를 만들어봤어요. 네, 이런 코디를 할 때 포인트가 이 코트에 컬러를 안 준다면 신발에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들은 여기 다양한 액세서리를 매치해서도 충분히 잘 어울려요. 현상 씨 어떤 코트 즐겨 입으시나요? 발막한 체스터필드 다양하게 입는데요. 이렇게 네. 이지하게 입을 때는 아무래도 더블 코트를도 코디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더블 코트는 사실 품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드를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코트 많이 입으시나요? 저는 좀 키가 네. 있는 편이라서 오버핏에 좀 기장감 있는 코트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키가 크신 분들이 롱 코트를 입으면은 더 멋지다는 거 잘 알고 계시나요? 아, 네. 네, 키가 크니까 좀 그걸 강조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트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네, 필드파카입니다. 필드파카를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게 20대 분들부터 40대 분들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서 좀 액티비티한 네, 활동을 할 때 입기에 적합해요. 패딩이랑 야상이랑 합쳐진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허리 부분에 이런 끈을 잡을 수 있는 디테일이 있어서 실루엣이나 라인도 잡을 수가 있고요. 젊으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지만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액티비티한 네, 룩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조거 팬츠와 그리고 이렇게 경량 베스트를 활용해서 캠핑 룩 그리고 좀 레저 룩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평상시에 좀 가벼운 외출하기에도 좀 적당한 네, 코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청바지나 아니면 이런 니트를 활용해서 여행 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발만 바꾸면 주말에 약간 나들이 가는 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겨울에는 이처럼 목도리나 아니면은 머플러를 활용해서 스타일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끈이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어르신 분들이 좀 두꺼운 아우터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몸이 좀 부해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허리 라인만 좀 잡더라도 네, 굉장히 세련된 아우터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랑 지오다노 아이템으로 몇 가지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지오다노 장점. 이 옷은 네. 우선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타 브랜드에도 이제 많이 나와들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단에 항상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좋은 원단으로 좋은 가격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봉제나 원단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또 장점은 다양한 또 컬러감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네네. 기본이지만 심심하지 않게 연출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지오다노 장점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오늘 스타일링한 아이템 중에서 네, 가장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아우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발막한 코트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가장 트렌디하게 오버핏 실루엣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코트라고 생각이 들고 A형으로 좀 떨어지는 네네. 핏이 있어서 네네.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오다노에서도 패턴이랑 그리고 다양한 컬러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트렌디하게 이 지오다노에서 발막한 코트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만 뭔가 딱 집어드리자면 저도 발막한 코트와 그리고 지오다노 푸퍼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촬영 도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대리님이 이제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취지랑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촬영을 하는 거는 정말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네. 많이 얼었던 것 같은데 네.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시고 핏이 너무 좋으셔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참고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키가 제일 작기 때문에 네, 키별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지오다노 네, 매장 털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직원분들이 도와주셔서 다양한 스타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입어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